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제18회차 강의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도 잘 등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근도 지옥철에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욕보고 계시네요. 무사히 잘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표현, 78회차 표현 배우기 전에 77회차 때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복습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뭐가 있었냐면은, 나는 좀 빵구를 많이 끼는 편이에요 정도 표현 배워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키워드는 누가 뭐래도 fart, F-A-R-T 오노마가 있었었고, 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때그 조동사 tend 뒤에 to 부정사 써서 tend to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게 키워드였습니다. 이것도 잘 연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배웠던 문제 한번 내뱉어 볼게요. 나는 참 빵구를 많이 끼는 편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I tend to fart a lot. 뭐라고요? I tend to fart a lot. 한번 더 해볼까요? I tend to fart a lot.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제 한번 배워봤습니다. 복습을 해봤습니다. 뭐 나는 매운 거 먹으면은 eat something spicy 하면은 좀 빵으로 많이 끼는 편이다. I tend to fart a lot when I eat something spicy.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고구마 먹고 나면 그때 했던 것처럼 한다면은 I tend to fart a lot after 하시면 되죠. 뒤니까 after I eat some sweet potatoes. 이런 식으로도 진행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현 78회차 표에 있다 한국어 뭐를 준비했냐면은 그 강남 가는 지하철 첫차는 몇 시인가요?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강남 가는 걸로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떤 해외 나가셨을 때 지하철을 이제 타셔야 되잖아요. 타셔야 되는데 딱 이렇게 그 여러분 여행 일정표랑 딱 맞춰 갖고 다음 날 이제 저차를 타고 어디 가야 되는 그 상황이 온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미리 그 전날이라든가 요럴 때그 인포메이션 데스크 가셔서 인포메이션 센터 가셔서 인포 센터 가셔서 그 어디 어디 가는 첫차는 몇 시인가요? 요렇게도 충분히 물어보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오늘 표현 써먹으면 희한할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응용해서 말해보기 위해서는 그 막차 어디 가는 막차는 몇 시에 있는지 이것도 한번 배워볼 테니깐 오늘 문장 그리고 오늘 강의 야무지게 기동차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오늘 표현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강남 가는 그 지하철 첫차는 몇 시인가요? 영어는요.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Excuse me.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천천히. What i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What i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자연스럽게 빠져 붙이면은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좀 마실게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의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누가 뭐래도 그 지하철 첫차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 지하철 첫차라는 거는 바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이제 그 타임테이블이 있을까 이래요. 그 기차 노선도 타임테이블이 있을 텐데 가장 빨리 출발하는 그첫 번째 차가 가장 빨리 출발한 차가 첫 차가 될까 이래요. 그죠? 그래서 빠른 정도의 뉘앙스의 early 이런 정도의 early 요놈아의 최상급을 오늘 우리가 활용해 보면 될것 같아요. early의 최상급은 the earliest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스펠링이 당연히 앞에 최상급과 더를 쓰셔서 the 그리고 earliest E-A-R-L까지 하고 Y 빼고 IEST 이렇게 적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the earliest 하면은 가장 빠른, 가장 이른이란 게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차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첫차. 근데 그 처음 지하철을 우리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the earliest subway까지 가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the earliest subway, the earliest subway 이런 말 자체가 첫차, 그첫 지하철이 될 테고 강남 가는 첫차일 게네. 그 뒷부분에다가 for 강남만 붙여주시면 되시겠죠. for 어떤 전치사를 써서 for 강남 이렇게 해주시면은 강남으로 가는 첫 번째 지하철, 가장 빠른 지하철까지가 우리가 잘 커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지각하게 되면은 뭐가 첫차니까는 무엇이 입니까? 그 강남 가는 첫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what is, what's the earliest subway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이거 뭔데요? What's this? 첫차 뭔데요? What's the earliest subway? 이렇게랑 똑같은 구문이잖아요. 그래서 What's the earliest subway? 근데 어디 가는 거? 강남 가는 거 있긴 해. For 강남 이렇게 될 것이고 문장을 사기였을 때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즉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은 강남 가는 첫차 몇 시죠?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곧바로 그래서 제가 했던 걸 자세히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
고른 다음에 다 읽고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감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턴이에요. 지극해 볼게요. 뭐가 가장 빠른 지하철이죠? What's the earliest subway? 강남으로 가는? For 강남. 가장 빠른 지하철은 무엇입니까? What's the earliest subway? 강남으로 가는? For 강남. 합쳐보면은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을 한번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좀더 감이 오시죠? 학습 처리. 확실하게 감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다이어로그 맺는 거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눈을 닦는지 아세요? 이게 지난번이죠? 제가 처음 책을 썼을 때, 하루 15분씩 읽었으니까 첫 책을 썼을 때 강의를 열심히 찍고 그 강의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근데 찍을 땐 괜찮은데 끝날 때쯤에 여가 뭐가 이렇게 허연 거예요. 자세히 확대해서 봤더니만 이게 눈을 하도 깜빡이고 이렇게 좀 강한 빛이랑 이런 걸 쬐면서 하니깨네. 곳에 여기 이제 그 강의 찍는 사이에 여기 이렇게 눈곱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드럽도 하고 몇번 다시 찍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짬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 이게 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돌아와서 저 다이얼로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감자 보세요. 그 인포센터 가서 물어보는 거죠. 여쭤보는 거죠. 영문 아저씨한테. Excuse me, 실례합니다. What's the earliest subway?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강남 가는 차차 몇 시죠? 아, 주중말이 말씀이세요? 아니면 주말 말씀이세요? On weekdays or on the weekend? 뭐 언제 말이니까요? 아, both. I mean both. 둘다좀 알았으면 쉽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is 5:30 a.m. on weekdays. 그 주중에는 아침 5시 반이고요. And 5:20 a.m. on the weekend. 주중에는 5시 20분에 첫차가 있어요. And here's a timetable for all the subway routes. 여기 그전 노선, 지하철 전 노선 타임테이블 여기입니다. 이거 참고하소. 이런 식으로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타임테이블 이게 말 그대로 그 시간표니까는 타임테이블 for the subway 하게 되면은 그 지하철 노선도가 되겠죠. 노선표 그 뭐라 시간표가 되겠죠. 지하철 그말 그대로 노선 시간표가 되겠죠. 이것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을 좀 드려야겠죠. 일단 발음 팁을 드릴 텐데 제가 어디서 잘라놨냐면은 What's the earliest subway까지 제가 잘라놨죠. What's the earliest subway. 그래서 What is가 예념되면은 What's What's 이렇게 내면 되고 the earliest가 아니고 뒤에 이제 모음이기 때문에 the earliest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the earliest subway까지도 내면 되면은 the earliest subway, the earliest subway. What is랑 쫙 끝까지 내면 되면은 what's the earliest subway, what's the earliest subway. 따라해 보세요. What's the earliest subway, what's the earliest subway. 이런 식으로 한 덩거리 입에 익혀주시고 이거를 목으로 소리를 내면 좀 힘들어요. What's the earliest subway. 좀 강세 들어가시는 부분에다 강세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좀 배로 좀더 팍팍 때려준다는 뉘앙스로 What's the earliest subway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더 쉬울 거거든요. 이렇게 챙겨가시고 뒷부분에 강남으로 가는 일할 때 for 강남, for 강남. 전치사 for는 강세 안 들어간다 했죠. 하지만 중요하게 할거 F 사운드 있게는 절대로 양입술 닫지 마시라는 거. 토끼발 for 강남 이런 식으로 챙겨가시면은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발음 뒤에 드린 거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시기 세 번, 세게 세번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가보겠습니다. 뭐가 가장 빠른 지하철이죠? 자, 어디로 가는 거요? 강남 가는 거 말이에요. 뭐좀 여쭤볼게요. 가장 빠른 기차가 무엇인가요? 가장 빠른 지하철이 무엇인가요? 강남 가는 거 말이에요. 마지막, one last time. 뭐가 가장 빠른 그 지하철이니까요? 강남으로 가는 거 말이시다. 그쵸? Excellent, everyone.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가장 빠른 그 서브웨이, 가장 이른 서브웨이는 무엇인가요? What's the earliest subway? 강남으로 가는 거요. For 강남. 합쳐보면은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강남?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뭐 해볼까요? 뭐 동대문 뭐 어쩌고저쩌고 운동장?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사당? blah blah blah. What's the earliest subway for 잠실? 이런 식으로 뒤에 그 목적지만 destination 요것만 바꿔주시면은 여러분들 문장 계속 그냥 무한대로 내뱉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또 챙겨가시고
응용해서 말해보게 두 개를 제시해놨죠. 첫 번째에 마지막 지하철을 제가 제시해놨어요. 마지막 지하철은 말 그대로 The last subway라고 하시면 되겠죠. 잠시간은 막차 몇이에요? What's the last subway for 잠실? What's the last subway for 잠실?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전에 강남 가는 첫 버스 타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 때, I need to 부정사하면은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양식이죠. 그리고 뭐 타다라고 할때 take 동사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I need to take the earliest bus 하시면 되겠죠. 첫 기차를, 첫 버스를 타야 된다. I need to take the earliest bus. 어디를 위한? For 강남, tomorrow. I need to take the earliest bus for 강남, tomorrow. 이런 식으로도 tomorrow. 이런 식으로도 문장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응용해서 말해보기 제시를 내놔봤습니다. 요것들 다 챙겨가시고 꼭 연습, 내뱉으시면서 연습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응용 문장들도 내뱉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욕 보셨고요. 잘, 오늘 하루 복습도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생활도 잘 하시고, 우리는 내일 또 직원 강의 가지고 잘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